호기심과 좀 더 제 작업의 컨텍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인터뷰가 저도 굉장히 뭉클한 순간들이 많았어요. 왜 아트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BTS는 하고 있는 걸까? 그들의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다 보니 이 작업에 대한 애착이 점점 커지게 됐죠. 잘 풀어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의 안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. 안무적으로 풀었던 것은 계속 이 7명의 소년들이 struggling 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, 그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이 저렇게 시각화가 되었고, 이 다섯 개의 도시와 그 거대한 기관들과 어마어마한 작가들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BTS였기 때문인 거예요. 제가 서양에서 살면서 여성으로서 뉴미디어 아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늘 소수자의 입장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BTS의 이 현상이 저한테 주는 쾌감은 굉장히 강렬하고 짜릿한 것이었거든요. 아시아의 남자가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인스트림을 장악을 한다는 것, 이 현상을 보고 작가들 각각이 느낀 그 감정들, 이 파워풀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이 커넥티드 된 임팩트, 그게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 코어 메시지고요.